그래서 이제 김승현 선수가 스타트만 잘 해주게 된다면은 예, 확실히 압수다님 핑크 감사합니다. 아, 다른 팀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아, 든든한 여기 아이스크림 주면 안 돼. 아이스크림 마시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EMS는 김태경 팀. 어, 최우선 선수 김태경 선수가 자, 이번 경기도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예, 뭐 이번 경기 안 돼, 안 돼. 김태경 선수의 입장에서는 아, 후보이만 이기면 된다. 지금 같이 소통하면서 아, 방송해야 돼. 아, 준비를 한 것 같고요. 별다른 기대는 안 하고 있는 듯한 얼굴이에요. 아이씨 어서 와라.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기든 말든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야기 표정이 드러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박수범 선수가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 냈을 때 진짜 와, 모르겠어. 박수범도 잘하고 승현이 형도 잘해. 몰라 이거. 네, 그래서 네, 확실히 첫 번째 경기가 가장 결국 팀은 김태경 팀이 이길 것 같아. 근데 1경기에 기세를 잡는 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타이슨 박수범 선수가 김봉주라는 이 대어를 낚으면서 승리에 좀 주역이 됐거든요. 두 번째는 김민철과 김태경, 팀플의 임진묵 김민철, 김태경 최우선, 마지막 네 번째 대결의 임진묵과 최우선 선수의 태태전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방면 스코어로 오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78점. 와, 네. 아이엠망 팀이 김태경 팀워크 보세요. 팀워크가 있나요? 팀워크가 지금은 와 팀워크 왜 이렇게 좋아? 거의 하늘을 찌를 여긴 팀워크가 안 좋네. 김태용 팀의 팀워크가 뚝 잘렸습니다. 여기가 예, 뭐 거의 네. 정말 가파라요. 예. 네. 뭐 이 극과 극이죠. 팀워크만으로 이 승패를 가리게 된다면은 아, 95점의 그 팀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아, 김승현 선수 팀이 40점의 아, 팀워크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김태용 선수 팀 상대로 거의 이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팀워크의 장점을 가진 팀과 그 차이 봐. 와. 팀워크가 약점인 팀 이 두 팀 간의 그 대결이에요. 네, 서로를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는 팀이 김태경 팀이지요. 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의심의 힘으로 왜 우리 팀워크 어땠는데? 그런 의심의 힘. 그러니까 자신의 팀원을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네. 이런 의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아닌 네. 그 반대죠. 그렇습니다. 네. 어, 의심과 불신. 불신. 네, 이거를 통해서 김태용 팀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가면서 승리를 네. 따내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 전체가 여기는 신뢰와 믿음으로 바탕으로 이제 이어진 팀이고요. 김승현 선수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아이엠망. 예. 지난 경기, 뭐 이제 경기 내에서도 이제 조금씩 존재감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네, 뭐 한강도 망했다 하면서도 중상위권 정도의 성적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네. 김승현 선수입니다. 네. 뭐 김승현 선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지면 안 되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1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1패가 아니거든요. 네, 만약에 김승현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 박수범 선수에게 승리를 내주게 됐을 경우 자신의 팀의 승패와는 관련없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방송을 딱 켰을 때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네. 네, 본인이 견디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손포는 제조합니다. 결승이에요. 표정 자체는 거의 에이스 결정전 분위기고 결승에 내가 올라왔다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박수범한테만큼은 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승현 선수가 이해봤어는 타이슨 프로토스의 박수범 선수입니다. 예, 불타오르고 있죠. 이미 김봉준 선수가 상대로 투혼에서 승리를 따낸 그 상황에서 네. 이번 경기만 잡아낸다면은 솔직히 뭐 진짜 자신의 승리를 거의 뭐 한 10배 이상 해준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ASL 전적은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네, 네 현재 1승에 있는 것은 김봉준 선수를 밀봉시키면서 지금 1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프라인에서 강력하다라는 어떤 징크스를 자신만의 어떤 그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부포전의 승리 따낸 기록이 있는 박수범 선수거든요. 김봉준 무슨 소리야 그냥 아니야. 재물 삼으면요 가장 핫한 프로토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이번 매치가 중요해요. 와 재밌겠다 이거. 경기 준비 끝났어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1세트 대결의 시작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거 계속 사람들이랑 하면서 방송해야 돼. 소리 지르면서. 인지러버 블루스톰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이 김승현 선수입니다. 파란색 7시에 위치해 있는 프로토스가 김승현 선수예요. 자 7시가 지금 김승현 선수고요. 팀의 수장 지금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셔야지. 누나 아빠 봐봐. 에너드 색깔이 타이슨 프로토스. 누나 아빠 봐봐. 팀에서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 내가 이겨야 한다. 누나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박수범 선수도 경기를 임할 것 같은데 긴장은 아마 김승현 선수가 더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또 지난 그 경기에서
좀 팀의 대장인 김태경 선수가 패배를 했었지 않습니까? 박수홍 선수. 우와. 마지막 1대 1. 예, 마지막 공식전 박수홍 선수가 이긴 기록이 있네요. 9-1-0 시즌이에요. 아니, 네. 나름 이 박수홍 선수가 또 프로리그에서 이 또 꽤 잘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핵주먹이었죠. 예. 네. 자, 과연 그 정말 강력한 그 펀치. 오. 예. 네. 어디서 오셨을까요? 저 왜냐면 예. 이제 뭐 네. 응공동 이런 쪽에서 오셨겠죠. 네. 안 돼요. 예. 네. 안 돼요. 또 해설위원이 해외 여성 전문가시거든요. 이제 네. 해외 불가리아 쪽. 예. 해외 팬분들에게 또 우리 임성춘 해설의 외모가 예. 정확하게 예. 명체 꽂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 좀 유럽 쪽 그쪽에서 놀러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근데 보면 바로 알아요. 예. 예, 그게 이게 그 연구가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예, 오, 야, 네. 오, 야, 그렇군요. 이분은 한국에서 네. 뭐야 일본인이야? 한국에서 오신 게 분명해요. 예. 예, 그 시체를 보고. 비타 형님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지금 김승현 선수를 네,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우스는 못 들이죠. 예. 이런 경우에는 예. 네. 매력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김승현 선수가. 아, 그럼요. 우매랑 합방하는 사람이야. 그래? 우매 형님 응원하러 왔네. 상대적인 매력 좀 표정을 짓는 선수 김승현 선수거든요. 네. 또 이제 뭐 개방송 통해서도 매력이 무시 풍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방송을 추구하는 두 선수이고 박수범 선수가 먼저 이 스텝을 밟기 시작했었죠. 김승현 선수가 뭐 최근에 그 커리어적인 부분에선 박수범 선수보다 좀 한층 위거든요. 누구 승부냐고요? 박수범 선수는 첫 번째를 추격했습니다. 저는 박수범 승부입니다, 형님. 박수범. 기적의 폭동가라고 예. 불리는 뚜바미콘. 박수범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폭동으로 이끌면서 승리까지 따내게 된다면은 김태경 선수 팀에게서는 정말 뭔가 복권이 당첨된 듯한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이제 마음을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코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아니 진짜 진짜 박수범이 이겨 형들 봐봐 진짜로. 물고 갔었기 때문에 본인도 동일하게. 진짜 수범이 이겨. 수범이 진짜 물음표야. 물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잘해. 300개 내기. 헐. 나 수범이 이긴다. 아 너 엄마 너 엄마도 가 있어. 아빠 지금 좀 300개 내기 저거 따야 돼. 빨리. 어떤 식으로 또 갈리게 될지가 궁금해집니다. 서로 지금 비슷한 타이밍에 지금 코어 돌리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똑같은 빌드에서 코어를 지금은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오, 네, 취소했어요. 김승현 여기서 한술 겁니다. 네. 빗살기를 보내거나 마찬가지죠. 네. 넌 흑마술. 예, 넌 못 막을 거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상대방에게 코어 돌아가는 것까지 보여주고 나는 너랑 빌드가 똑같아. 예,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난 이후에 코어 돌리는 걸 멈추고 지금 그 아둔이 올라갔거든요. 네. 이때 그 최적의 빌드는 로보틱스를 그렇죠. 빨리 올려야 되는 건데 자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네. 다크베드를 하게 된다면은 네.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래서 뭐야 다크야? 올리고 있어요. 배제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설마 배제했어? 자신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로봇 안 지웠어? 생각하지 말고 네. 일단은 보고 대응해야 되는데 자 한 대 때리고 도망가면서 자, 아 올랐다. 아 근데 너무 느린데? 올라갔어요. 그나마 지금 로보틱스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예. 자 다크 이후에 빠른 확장 또 이 캐논 뭐 템플러 빠른 그 템플러 보유 뭐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원게이트에서 로보틱스까지 올린 것까지 좋은데 아무리 옵션 다크 저기 통과할 수 있어. 틈이 또 생길 수가 있는 아니 저게 아 왠지 옵션 안 찍을 것 같은데 아닌가? 바깥쪽으로 이제 내보내는데 센터를 가로질러 가는데 막 다크가 들어온다거나 이러면은 다음 옵저버가 나오기 전 타이밍에 분명히 손해를 보고 아니야 거리는 엄청 가까워. 다크 하나 뽑고 그다음에 앞마당에 멀티를 거리는 가깝고 여기저기 수범이가 셔틀을 찍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아 근데 옵저버 계속 찍으니까 셔틀 안 찍겠다. 앞으로 계속 찍는 거 보니까 이거 방어리 벌어서 옵저버 바로 올린다. 올려야 돼. 상대방한테 빌드를 주기 시작을 하면 결국 안마당에 이게 방어리버라서 하이트 블로로 기본적인 빌드를 탄 상대 옵저버는 나오면 나오는데 근데 이거 어차피 토스도 그렇죠. 승현이 형도 안마당이 빠르단 말이야. 예. 그리고 옵저버 이후에 우선 막기는 막는다. 막기는 막는데 이게 막아서 이기는 게 아니야. 안마당이 되게 빨라가지고 너무 좀 애매한 옵저버하고 들어간만 보는 상태에서 아무런 타격도 못 주고 다크 빌드도 할 만하거든 이러면 단순히 다크만 막는 상황이 된다면은 결국 앞마당이 빠른 쪽은 다크 뽑은 쪽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드라군 둘밖에는 안 나왔고 드라군 숫자가 꽤 눈에 보이는 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바로 지금은 옵저버 뽑아 다크가 돌아가네. 이거를 수범이가 모르나?
졌네? 어! 맞다! 와 꿈틀꿈틀거리는 거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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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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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트리플 지으면 돼 미나를 볼 때 트리플 지어 그런 다음에 닭각각 뽑고 물려 뽑으면 끝나 리버 뽑는 줄 알고 리버 뽑는 거 아니야 다크 템플러한테 리버 뽑는 거 아니야? 기본 병력이 부족하고 트리플 바로 지어. 가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기본 병력이 무조건 부족합니다. 이 다크까지 잡아내게 되면은 셔틀 하나 나오면서 트리플 지어. 그러면 리버로 하이 템플러의 어떤 그 마나가 많이 준비가 되기 전 타이밍에 아 리버 뚫게 하면 안 돼. 템플러 나와. 트리플 지어. 하게 될지 견제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다크 이후에. 병력들이 빠졌을 때를 노리는 그런 다크템플러 한기 난입 트리플 지어! 확실히 체크하고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로보틱스 올려가면서 일단 앞마당을 빨리 먹기는 했는데 인프라 시설이 많이 갖춰진 상황도 아닌 상황이라서 소수의 병력 그리고 이제 사이닉 스톰으로 상대방을 정면에서 못 들어오게 트리플 지어! 뭐해? 하는 이런 그 숙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까지 다크 수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피해를 한 번도 입지 않았죠. 우리 반영님 어서 오세요. 자, 이러면서 이제 뭐 그 리버틱스 수봉아 트리플 지어! 이게 적당한 시간이 그 지나게 됐을 때는 리버보다는 템플러가 아니야 원래 어떤 맵이든 다크 막으면 트리플 짓는 거야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견제를 통해서 정면이든 혹은 안쪽에 적당한 좀 피해를 야 리버를 왜 뽑았어 미친놈아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 조금 더 지어서 리버와 함께 앞마당 쪽에 이제 좀 강하게 푸시를 해서 스톱을 거기에서 사용을 하게끔 만든다거나 캐논을 더 강제한다거나 상대가 기본 아니 이러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게임하려고 그래 이러면은 조합이 안 나오잖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는 그 다크 공격 소금치 아니 근데 소금 아 뭐 그거 되게 어려운 운영인데 그걸 한다고? 그러면서 게이트 늘립니다. 추가 2게이트 추가했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박수원 선수 앞마당 쪽에 지금 리버가 지금 나와 있죠. 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지고 들어가 이게 어떤 게 저 말이 맞아. 누바 말이 맞아. 지고 들어간다. 무섭게 다가오. 그래 선택 이런 빌드를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지고 들어간다 이거지. 셔틀 하나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상대가 공격하기 전에 일단은 가서 템플러로. 셔틀도 존나 빠르네. 타격을 주게 되면은 공격 타이밍은 좀 늦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잘 막 트리플 잘 서 있었다. 좋았어요. 지금이라도 트리플 치어. 잡아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바로 잡아냈기 때문에 셔틀과 동시에 지상군으로의 압박 이런 것도 좀 가능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소금 셔틀이에요. 예, 와 오늘 발놀림이 네. 와 대단한데요, 박수광. 이러고 털면 대박이다. 털면. 네, 일단은 스톰을 사용할 수 있는 하이템플러는 잡혔고 소금 셔틀인데 대비는 돼 있어요. 대비는. 아. 여기에 좀 캐논 하나가 좀 지어져 있고 들어가까지 네. 양날의 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털면 너무 좋은 거고 소급 셔틀로 압박한 다음에 어찌됐든 못 털면 그냥 지는 거야 그냥 진짜로 그냥 진다고 생각하면 돼 경기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버라는 조합은 어차피 그 템플러한테는 절대 못 이기거든 여기서 멀티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드라리버는 드라템은 절대 못 이겨 난 이후에 다시 또 테크를 따라가서 플레이하겠다라는 건데 오 아주 세밀한 플레이 네 섬세한데요 네 목표를 주는 것까지 굉장히 좋았었고 또 이 네. 봤다면 또 그에 맞춰서 확장 숫자를 자 맞춰가야 되는 거고 이후에 네. 있을 수 있는 그런 다크 드랍에 대한 그런 대비까지 확실히 해나가고 있는 박수홍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좀 오늘 섬세한 모습을 박수홍 선수님 보여주겠습니다. 위쪽 네. 돌리고 있어요. 네. 상대는 일단은 뭐 리버로 정면을 압박한다거나 아니 이러면은 그럼 이러면은 이제 그럼 뭐야 승현이 형이 나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위협적인 움직임을 그 내가 말한 건 그거지 수범이가 좋아질 수가 있는데 위주로 모아주고 게이페이도 조금 더 많이 좋아지지 않고 이 5대5 이렇게 반반 가는 게 손해라 이거지 김승현 선수는 어찌됐든 5대5는 아니야 지금 수범이가 안 좋아 다 올린 상황이라서 이 상황에서 하이템플러의 쌓일 수만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전투를 미리 먼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저 위로 돌아가는데요. 네. 여기서 관리죠. 싸대기 님 형님 감사합니다. 어? 이건 뭐야? 야, 이거 존나 크다 그래도 저 템플러 두 방짜리인데? 캐냅니다. 예. 숫돌 두 방이 없어졌다. 다크한테 어 지금 보고 흐뭇해요. 용영도 놀랐어. 이 정도야? 이게 웬일이지 하는 거 이런 느낌. 자, 뚜범아. 현재까지는 안 좋거든요. 무리한 상태도 없고. 네. 자, 주변에 옥저버가 있긴 한데. 야, 뚜범아 또 씨발 여기 이상한 데서 피해를 보냐? 아! 네, 여기 사람이 좀 잘리긴 했습니다만 네. 프로분들이 미동도 없어요. 예. 캐논 어차피 건설이 될 거고. 와, 다크. 오. 아이고. 야, 범아! 자,
한번 실수를 했습니다. 다크샤프 리본 알렸죠. 리본 셔틀 다 날렸죠. 벗어졌어. 이렇게 되면은 그 스톰이 장전이 돼 있기 때문에 리버가 없는 상태의 박수범 선수를 상대로 싸움을 먼저 걸 수 있거든요. 예, 싸움을 먼저 걸고 스톰만 잘 사용을 해도 이 싸움에서 내가 안 밀린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리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테크 자체는 더 느리거든요. 지금은 박수범 선수가 이거 뭘로 먹을 생각이지? 막을 수 있나? 리버 견제를 통해서 이득을 많이 봤다거나 뭐 그런 부분도 아니고 확장에 있어 추가 확장에 있어서 엄청나게 빠른 것도 아니고 네. 템플라 파이브도 이제야 완성이 돼 버렸거든요. 예. 추가 게이트 늘립니다. 김승현 추가 게이트 늘렸고 게이트웨이 리버 다시 뽑아 그래도 컨트롤 해. 썼고요. 1업이 됐죠. 이러면은 시야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하이 템플러의 사니스톤만 적절하게 드라곤 머리 위쪽이나 질럿 머리 위쪽에다가 트리버 있으면 진짜 좋은데 상대 막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드라곤 반납 떠야 돼서 지금 상대는 하이 템플러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득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자 어떻게든 좀 템플러가 보유될 때까지 그리고 이 폭업된 셔츠를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뭐 템플러라든가 이런 부분에 네. 그때까지 좀 버텨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박수범 선수이겠고요. 그렇죠. 하이 템플러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생산력 하나만큼은 또 예전에도 이 박수범 선수의 생산력 이런 것들은 분명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의 병력 조합은 김승현 선수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 아탕까지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싸움 먼저 걸면 됩니다. 템플러의 만화도 충분히 차 있는 상태. 지금 오면 저어 숙여주지 진짜로. 화력 자체에서 좀 차이가 나 보이죠? 네. 그냥 뚫릴 것 같은데. 리버를 잃은 박수범 선수는 어떻게든 견뎌내야 되고 김승현 선수는 센터 쪽으로 힘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시 쪽에다가 확장 의도가 지금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도 나랑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럿 하나 보내는 판단도 좋고요. 또마미 리버 뽑아야 돼. 소급 찍고 리버. 아니 소급이랑 리버 소급 샷들인데. 템플러 하나 잡은 거 말고는 없어. 그럼 존나 불리하지. 네. 자, 당장 그 트립으로 계속 짤짤이 쳐야 돼. 이를 추가하는 쪽은 김승현 선수 쪽이고요. 11시에 추가 확장까지 이어나고 있어요. 네. 자신의 그 화력 자체가 그 더 좋을 때 뭔가 그 화력으로 재미를 좀 봐야 되는 건데 상대도 물량 차이 엄청 많이 난다. 뭔가 이상하게. 딱 들어와. 이게 야 상대 너무 많아 빨리 끌어와! 예. 하지만 이 템플러들은 최소히 좀 방식을 줄 수 있는 템플러들일 겁니다. 그렇죠. 옵저버가 있는 것을 또 스톰으로 지금은 제거를 한 상황이고요. 하이 템플러는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뭐 모두 다 아칸으로 지금은 합체를 했고 그다음에 승현이랑도 갈 생각이 없네. 이미 채운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병력을 꾸준하게 뽑으면서 추가 멀티 싸움 하고 난 이후에 200 싸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위쪽까지 아래쪽으로 나뉘어져서 병력을 좀 모았고 네. 추가 확장 좀 따라오고 있는 박수범이에요. 5시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걷네요. 한번 네. 밀리면은 내가 김승현에게 혹은 내가 박수범에게 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우선 수범이가 불리해. 예. 힘들 앞 같은 것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저 셔틀로 좀 계속 써야 돼. 뭐 리버 저 태워가지고 어차피 이제 언덕이 있어서 상대가 와도 막을 수 있잖아. 이제는 아까는 오면 좀 빡셌는데 서로 좀 많아졌을 때는 이제 언덕에 있는 유닛들이 되게 강해져서 버틸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걸로 이득 봐야 돼. 이거 뭐 다크 템플러 탔나요? 야 너무 좋다! 태우고! 야 좀 태워! 야, 네, 그리고 게이트 안에서 이런 거는 견제 계속 해야 돼. 오늘 유독 좋은데요. 여기서 셔틀. 와! 열시 한번 가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들고. 네. 그리고 질럿 아래쪽으로 뜁니다 지금 김승현 선수의 질럿은. 때려. 자 캐논이 뭐? 범아. 에휴 씨발 새끼야 이 타이슨 새끼야. 예, 예 질럿 달리고 있습니다. 병신 같은 새끼. 이 질럿 때문에 여기 뭐 쳐다보느라고 그 캐논에 맞아서 죽은 것 같아요. 네, 질럿이 들어와서 방어 타워 좀 깨고 있고 네. 자, 수비 병력 보내면서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차원선에 봐서는 안 돼요. 캐논을 많이 온다. 네. 단순한 거 아니야. 5시 질럿 보내고 네 언덕으로 오는 거. 범아! 전투 구도를 빨리 잡아야 됩니다. 언덕 위에서 좁은 데서 예, 오른쪽 아유, 씨발. 경계 갈렸습니다. 네. 좌우로 갈렸죠. 예. 스톰! 질럿에 스톰 써야지! 질럿에 스톰 쓰라고! 위쪽에서 병력! 예, 내려오고 있어요, 박수범에! 예, 포커스가 돌아가기는 하는데 병력이 예, 저 예, 저 질럿들을 악한들을 통해서 넘어져 누기느냐가 중요하겠고요. 좀 잘 썼어요. 아니, 지금 스톰 되게 잘 썼어요. 밀어 붙일 수 있다면 추가 병력은 여기는 어찌됐든 박수범 포커스가 가까울 수 있거든요. 어? 뭐야, 싸움이 왜 이래? 싸움 전투가 왜 이래? 양쪽으로 들어왔어요. 예, 이게 아래 위
정비해 5시 정비해 그 덕분에 스톰을 왕창 뒤집었을 정비해 정비해 우선 정비해 뒤에 병력 많다 정비 이런 거 좀 빨리 끌어오고 정비 5시 정비 게이트 많다 게이트 엄청 많다 정비해 템플러로 썰어 그렇지 더 엄청 없다 썰어 엄청 없다 썰어 템플러 하이 템플러만 썰어버려도 충분히 지금은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이 템플러인데 근데 지금 드라곤 다리 썰고 있어요. 네, 드라곤 다리를 먼저 드라곤 다리를 그냥 왼쪽 다리 썰다가 결국은 마저 썰지는 못한 상황이고 그렇죠. 다리가 많죠 드라곤은. 네. 얘들 늘려가면서 지금 또 보면은 게이트가 왜 이렇게 많지? 자원 밸런스 상에서 승현이 형이 두 배가 있는데 게이트가? 상대방의 공격을 한번 막았고 조합 자체도 저쪽에도 세 개 있네. 추고 있거든요. 네. 게이트가 너무 많은데 네, 근데? 여기서 들어오는 공격을 한번 받아치면서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 상대를 흔들어 놨고 예. 자, 센터팀 병력이 많습니다. 이게 박수원 선수 병력의 흐름이에요. 어떡하면 병력 왜 이렇게 많지? 예. 위쪽에다가 이게 리버까지 포함된 병력으로 넓게 야 근데 올라가는 판단 맞아? 두번 봐봐 자신 있어? 자신 있으면 가고 자 이쪽도 언덕 판정을 진짜 자신 있음가 자신 있으면 상대도 언덕이야 자신 있어? 맞아 이거? 자신 있는 거지? 두범이 쿤 밀어 봐봐 밀어 아 빼 니 뒤에 리버 있었잖아 빼 리버 뽑아 스톰 그렇지 너무 당당했는데요 백 아까 합쳐 백 어딘가 있었을 거다 리버 있잖아 리버 태워 얼른 그런데 이 싸움에서 세미 싸움을 만들게 되면은 6시 쪽에 멀티를 먼저 하는 쪽이 지금은 박수범 선수지 않습니까? 리버 태우라고! 그 상황이라면은 조합이 6시를 먼저 성공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좋은 위치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김승현 선수는 12시를 못 먹고 지금 박수범 선수만 6시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또 좁은 길목에 캐논을 잔뜩 찍게 되면은 쉽게 뚫어내기 리버 좀 태워봐! 하고요. 네. 그렇죠. 아까 그 길 막고 있던 질럿을 썰어내면서 봐봐 리버 투셔틀? 네. 자, 리버 이 새끼 오늘 경기 미쳤나? 투셔틀 이 타이밍에 써버려? 이건 오늘 게임 잘 된다는 소린데? 네. 하나 좀 있어요 네. 이 타이밍에 투셔틀은? 어디 갈 생각이지? 넥서스가 완전히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셔시장 경쟁하고 있거든요 네. 자리 잡았습니다 저기 저기서 네. 이거 본진에 가야겠다는 생각인가? 그러게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못하면 이거 지금 투셔틀에 손 간다는 거는 지금 있거든요? 생각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거든? 손이랑? 떨어진 상황이라서 이럴 타이밍 이렇게 투수들 잘 안 쓰는데 신기하네. 아니면은 건물을 깨도 되죠. 지금은 예 떨어져서 그렇죠. 본진? 네 본진아 쪽에 가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다 그거 타 있나? 건물이라든가. 질러 질러니 뭐 괜찮다. 포지 깨면 되잖아. 패스를 무너뜨려서 하이패스를 못 나오게 만들거나 뭐 이런 포지 리버 야 왜 리버 버리고 가? 왜 진짜 이거 한결같이 깨면 돼 아 근데 상대 공업 됐나 보다 아 상업 됐다 씨발 깰 필요 없어 에라이 18세기야 그냥 아 씨발 늦추는 네. 허공에 그냥 칼질 한 거네. 아칸 보세요. 아칸. 와 이거는 나옵니다. 아칸의 그 바다인데요. 이건 거의 나오죠. 전구대 나옵니다 지금요. 예, 이게 의외의 성과입니다. 이게 원래 또 이 다크를 빨리 뽑는 쪽은 포지가 빠르기 때문에 예. 그 업그레이드가 상대. 아니 수범이는 왜 이렇게 조합이 좋고 게이트가 많고 돈이 많지 이상한데? 승현이 형이 돈을 못 쓰는 건가? 12시로 올려보내고 나머지 병력은 싸워도 되는데 이제 하이패스로 지금은 일단은 조합이 너무 상대 나오는데? 그래서 아칸 부대가 나옵니다. 아칸 부대. 왜 이렇게 잘해? 도범이 쿠?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너무 잘하는데? 스톰도 잘 피하고 많다면 네. 아 이거 지금 부대 지정이 이쪽으로 돼있기 대부대 지정으로 돼있기 때문에 아 같이 내려온 것 같거든요 6시랑 그렇죠 6시 깨야 돼요 이거 아칸만 나서 싸우면 돼 야야야야 다 돌아와 까불지 말고 박정 박살내는 작전 예 덮쳐야 되고요 지금은 경력이 싸워 너가 이겨 아칸 존나 많아 스톰 스톰 잘 들어갔어 개나이스 씨발 6시 병력 먹어 아니 정면 싸워도 되고 저 6시에 병력 빠졌다 오메킴 내가 보기엔 포토에도 맡기고 있어 지금 6시 빠졌어 빼 아 버려 그냥 정면 고 렛츠고 무비 고 스톱 나이스 심장이 꽂아버려 오 상대가 너무 자리 좋은데 제발
오, 다크, 다크 우리 거다. 나이스, 투범이, 투범이, 누범이, 범이, 범이, 다크 우리 거야, 다크 우리 거야. Let's go, let's go, movie, let's go, movie. 무브 어택, 무브 어택, 무브 어택, 무브 어택. 너무 잘하는데? 드러냈습니다. 그의 그 핵이빨을 드러낸 겁니다. 그렇죠. 자연적인 그 핵의 힘. 예, 김승현 선수 눈 커진 거 보세요. 지금 많이 커졌습니다.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Come on, come on, balloon. Come on, yo. 정말 그 압도적인 힘으로. 300 balloon. Come on. 김승현을 잡아냅니까? 예, 진짜 오프라인 박성훈. 예, 집에서 개인 방송 박성훈 박성훈과 너무 다르네요. 그렇죠. 진정한 승부사. 핵펀치의 주인공. 예, 이게 경력 조합 자체가 잘못됐었단 말이죠. 예. 이게 악한 협자가 많을 때는 진로보단 드래곤 협자가 많거나 비슷한 숫자의 악한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와, 과연. 야, 내가 두범이 이길 것 같다 했지. 다, 다른 사람이 다 김승현 이길 것 같다고 했을 때 윤중이는 두범이 예상해 버리잖아. 왜냐면 두범이 푸프 좀 잘하거든. 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끌어. 이승기 잘해. 남들한테 무시당할 실력 아니야. 윤중이 알아. 만들어지게 되면은 야, 첫 세트 나와서 이승을 그냥 범이 잘해. 예, 김태용 팀에게 힘을 몰아주는 진짜 기적의 폭동가. 그렇죠. 폭동가. 보통 저게 대장을 잡기 직전까지 갔죠. 가장 중요한 매치였거든. 오늘 첫 번째 만타로 가니까. 네. 아이엠망과 타이시에서 아... 두 범이 쿤. 홍자르트님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게 그래도 프로리그라고 치면 되잖아, 형들. 개인 리그는 좀 잘 못해도 프로리그에서 잘하네, 역시. 역시 프로리그에서 나이. 역시 한 시즌 30승 찍었던 친구. 와, 역시 프로리그에서 나이. 사실 다음 경기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와. 승현이 형도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아, 진짜 뭔가. 사기맵처럼 됐어. 아이고! 수범이 승리해! 3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오늘 첫 풍선 감사합니다. 발레니신도 한 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4시간 만에, 아 감사합니다, 형님. 수범이 때문에 받았네. 나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아. 네, 이러면은, 김민철 팀이 존나 불리해요, 이러면. 왜냐면 뒤에 김태경 있는데, 개인전에. 팀플 아무리 딴다 그래도 요새 또 호성킹이 솔직히 임진묵 형보단 개인전 더 잘하거든. 거기다가 또 최소 2대인데 그럼 애결인데 애결 무조건 김태경 아니야. 저쪽에서 잡을 수 있는 카드 김민철인데 김민철 또 밀려요. 이거 거의 이거 김태경 팀이 거의 이겼어요. 아이고 스타크 곰팡이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거의 뭐 KT팀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현재 이영호 팀은 김성현이 있어서 좀 약간 정윤종까지 있어가지고 셋 다 잘하잖아. 근데 이 팀은 김태경만 잘하는 팀인데 둘 중에 한 명만 이기면 애결이잖아. 지금 수범이가 이겨줬기 때문에 지금 엄청 유리해졌어요. 다방면으로 보자. 다방. 지금 엄청 유리해졌어요. 김윤중 개 싫다고? 한 개 고맙다. 아유 우리 곰팡이님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